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을 하던 뭐 우분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운영체들을 사용을 할때그 안에 있는 가상 환경에 있는 포트들을 외부에 이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 그래서 외부에 가상 환경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노트패드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호스트 PC가 있죠. 그래서 호스트 PC 쪽에서는 현재는 VM에서 NAT 환경,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부 네트워크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VM웨어 이제 가상 환경들 같은 경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92.168 이런 식으로 IP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서비스들을 구성을 하죠. 뭐 SSH 같은 경우나 HTTP나 이런 서비스들을 요 가상 환경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환경의 이 포트들을 이제 외부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호스트 PC에서 원활하게 이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NAT의 환경에 되어 있는 요 192.168에 있는 요 서비스의 각각의 포트들을 이 VM웨어, 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들을 설정을 해서 바깥쪽에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포트 쪽에서는 뭐 다른 포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22번 포트 같은 경우나 이제 HTTP는 이제 80 포트죠. 근데 요런 포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포트들, 뭐8000 포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뭐웹 서비스를 구성할 때도 이제 방화벽 쪽에서 포트 포워딩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선 랜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만약 외부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가상 환경에 있는 것들을 좀 공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무선 IP에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VM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프로 버전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분투를 사용하시던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될 건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SSH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몬을 서비스들을 그냥 올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서비스 SSH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만 시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22번 포트가 현재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T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AT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트 PC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CMD 창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칼리 리눅스에 있는 IP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요 192.168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요 뒤에 있는 IP만 다르고 저하고 이제 같겠죠. 그래서 연결을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SSH를 하고 그 다음에 칼리 사용자 정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키를 받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키 값을 받을 거냐? 그러면 S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것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NAT 환경에 192.168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건데, 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거에서 호스트 PC에서 이 가상 환경에 이제 NAT로 접속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스트 PC라고 하는 그 같은 네트워크 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것을 만약 접근을 허용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또 여기다가 2차적으로 이 뒤에 쪽에다가 이제 호스트 PC가 이제 무선 AP하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무선 AP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도 포트 포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AT 네트워크 있는 거에다가 여기도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서 나는 연결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포트 포워딩 방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M 워크스테이션 쪽에서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에디트 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에디트 화면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NAT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VM.NET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AT 네트워크를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 요거 그냥 세팅하면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어드민스테이터 권한을 해서 체인지 세팅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환할 그 권한을 가져갈 거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NAT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NAT 세팅 이쪽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있는 게이트 IP 쪽에다가 내가 어떤 IP 쪽으로 이제 포트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Add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IP는 저희가 복사를 했죠. 그래서 그 IP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칼리 리눅스 SSH IP 쪽에 연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거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할 것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22번 포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포트, 이제 보안상 좀 다른 포트를 좀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8888 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추얼 머신 포트 같은 경우는 22번 포트로 연결하시면 이게 SSH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하나 애드를 시켜주시면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Mware로 여러 가지 VMware 그 환경들,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여러 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던 Apply 누르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접속을 해도 되냐. 저희가 이제 호스트 PC,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 이 호스트 PC에서 이제 8888을 저희가 포트 포워딩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22번 포트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호스트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속하려면 로컬호스트라고 해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8888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컬호스트 8888로 접속을 하면 얘가 알아서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이 가상환경의 22번 포트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똑같이 SSH인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로컬호스트죠. 그래서 칼리의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P 옵션에 8888로 하면은 포트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SSH 22번 기본 포트가 아니면은 -P 옵션을 붙여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기존의 다이렉트로 NAT로 연결한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칼리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는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이야기했듯이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저희가 요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트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포트들, 그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포트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그러면은 IP가 몇 번이냐, 여기 보시면은 그냥 192.168.81.129 여기 안에 접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이 무선 AP 쪽에서 이 포트에 대해서 나는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외부에다가 연결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무선 AP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요 IP, 호스트 IP에 있는 요 윈도우즈 호스트 PC를 포트 포워딩 8888을 밖으로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하나씩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 포워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들을 추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